네, 일제 강점기 군사 거점이었던 제주는 강제 동원 피해가 심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침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제주에서도 만명 넘는 도민이 강제 노역이나 전쟁에 끌려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9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과 1941년 태평양 전쟁에 징병, 징용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에서 약 650만 명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강제 동원 명부에 따르면 당시 제주에서도 만 명이 넘게 끌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1년 강제 동원 피해 신고에서 제주도민 2,800여 명이 접수됐지만 나머지 7천여 명의 피해자들의 행적은 여태껏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름이 중복된 경우도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제주에선 피해자들 간의 연대도 약하고 세대가 흐를수록 강제 동원 과거사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날 20일까지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없었어요. 답답하니까 제가 행안부 지원재단과에 전화를 하니까 변호사하고 상의하라. 그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 몸도 불편하고 거치도 제대로 못하는데 돈도 마련해야 되고. 그럼 그게 내 뿐만이 아니거든. 약 제주도에 8,700명 된다는데 그 사람들 다 같은 입장 아니오. 뒤늦게 제주인 강제동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강제동원 명부를 확보하는 단계인데 생존 피해자가 없는 데다 유족도 고령화되면서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2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주도에서 그 몇 명이 갔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갔는지, 그리고 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에 대한 그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 뭡니까 그 고단한 삶을 이제 살았던 그 흔적을 그 도민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이제 보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도 2015년을 마지막으로 끝이 난 상황. 더 늦기 전에 제주의 아픈 과거사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조사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